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힐송 뮤지션 나이젤 핸드로프와 피터 제임스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만든 곡을 우리말로 바꿔 불러서 감동과 은혜를 더했습니다. 힐송 뮤지션의 한국 집회 현장을 김선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압도적인 사운드와 화려한 클럽을 연상시키는 밴드 연주. 함께한 청년들의 외침. 지난 22일 일산의 한 교회의 저녁 예배 모습입니다. 힐송 뮤직의 음악 디렉터 나이젤 핸드로프와 키보드 주자인 피터 제임스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찬양 집회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문가를 위한 세미나와 대학 강의 시간에 연주자로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또한 두 번의 찬양 집회를 통해 힐송 뮤직을 듣고자 한 청년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청년과의 예배 시간에 희생이 있는 예배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나이젤 음악 감독은 예배에는 제물이 드려져야 하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강조하며 예배팀뿐만이 아닌 함께하는 청년들에게도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소통했습니다. The next generation, people will go where they are celebrated, but then they'll stay where they are loved. And young generation need to know that they actually accepted and they've got a safe place in church where they're accepted and where they are loved. 이번 공연을 준비한 양태혁 대표는 전 세계 예배 음악으로 영향력을 미친 힐송 교회의 비전을 한국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힐송 뮤직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온 젊은이들에게는 기독교 문화의 선구자에 대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서 이런 비전들이나 또 메시지나 영향력을 나누어 준다면 한국 청년들이 그것을 느끼고 더 좋은 영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I don't want to be a bottleneck for the next generation coming through. I want them to take my job and do it better. 저희 예배팀에서도 이제 많이 도전받는 게 힐송이 계속해서 앞에서 서왔던 그것처럼 저희도 계속해서 뭔가 문화적으로 또 예배에 대해서 정말 이 세대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거. 힐송 뮤지션과 함께한 예배를 통해 큰 도전을 받은 이 시대 청년들. 찬양으로 한국 교회 회복을 이끌어내는 주역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